샬롬, 똑똑한 집사들과 유지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하나로 우리의 기도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며 믿음을 키우기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믿음입니다.